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전동 공구 브랜드들의 홍보관을 가서 제품들을 사용도 해보고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들을 찍었었는데요. 제가 가보지 못했는 전동 브랜드들의 전시관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오늘은 이제 마끼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마끼다 전동 공구 고객 서비스 센터가 대구에 생겼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한번 와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끼다 대구 쇼룸이 과연 또 어떻게 꾸며져 있으며 어떤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끼다 오신 과장입니다. 자, 이제 여기 마끼다 서비스 센터를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제가 돌면서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18V 드릴 제품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임팩트 드라이버, 임팩트 렌치, 하이토크 렌치까지 이렇게 소세지 튜브가 달린 코킹건도 있고, 이제 SDS 플러스 길을 꼽아서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로터리 한마디를 제품군들도 있고, 대형 그라인더 36V, 그리고 이제 옆으로 오시면 코소 제품군들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충전 그라인더죠, 무선 그라인더 요 제품군들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톱 철을 자를 수 있는 메탈 소도 있고 금속 절단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원형톱 날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리고 제품의 스펙에 따라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충전 대패, 충전 센 샌딩기, 충전 타카, 비스켓 조이너, 그리고 충전 트리머, 충전 직소, 그리고 충전 플런지소까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마끼다가 목공 쪽으로는 워낙 강세인 브랜드다 보니까 대부분의 제품들이 목공 쪽에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강세를 띄고 있고, 제품도 다양하고요. 충전 매거진들도 있고요. 그리고 보드 커터, 그리고 컷아웃 툴, 멀티 커터, 그리고 이제 샤렌치, 와 이게 지금 충전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이제 유선도 있고 충전도 있고, 그리고 철근 커터, 이제 철근을 자를 수 있는 철 커터도 나오고 있고요. 충전 밴드셔, 그리고 철근 결속기, 그리고 이제 와 이게 볼트 커터인데 타 브랜드들보다 훨씬 크게 작죠. 그리고 이제 충전 대포 송풍기도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이 옆쪽에는 이제 12V 제품군들입니다. 이번에 12V 안 그래도 행사도 하고 해서 빨리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데, 이렇게 12V 제품군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멀티 파워 헤드라고 마끼다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체 하나로 충전 예초기, 뭐 관리기, 청소기, 트리머, 열매 털 주는 기계까지 이렇게 장착해서 쓸 수가 있는데, 올여름에는 제가 꼭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성능을 발휘하는지 꼭 한번 보여봐 드리고요. 그 옆으로 오시면 이제 액세서리 종류도 마끼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원형 톱날들이 이쪽에 걸려 있고요. 사이즈별로 톱날의 개수별로 걸려져 있고, SDS 플러스 콘크리트를 뚫는 길이도 두 날, 네 날, 세 날 이렇게 종류별로 다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뭐 직소 천공할 수 있는 금속 드릴 비트, 그리고 드라이버 촉, 그리고 목공용 드릴 이렇게 나와 있고, 이 옆쪽으로는 툴백들이 또 이렇게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홍보관을 들어와서 왼쪽으로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이제 그러면 제품을 한번 사용해보는 모습을 또 보여봐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고브라더스 시청자 여러분. 네,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 대구 쇼룸은 작년 9월 오픈하였으며,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마끼다 제품을 직접 보고 시연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곳입니다. 특히 이곳 대구 쇼룸에서는 서비스 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품 A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안 그래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마끼다에서도 이 홍보관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한번 찾아와 봤는데, 네. 여기 오면 진짜 제품들을 다 한 번씩 사용해보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접 구매하시기 전에, 네, 한번 이곳에 방문하시면, 네, 여기 구비된 제품들을, 네, 직접 만져보시고 시연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게 여기 와서 직접 제품을 사기 전에,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제품을, 아니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을 항상 원하고 계셨는데, 마끼다에서 지금 대구도 이렇게 만들어졌지만 대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런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현재 지금 6군데 오픈을 하였고요. 네. 평택, 네, 구로, 네, 부산, 네, 광주, 대구, 그리고 안양, 이렇게 6군데가 이제 오픈이 되었고요. 네. 추후에는 서울, 그 다음에 강원도, 네, 충청도, 네, 제주도 이렇게 오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유저분들이나 마끼다 제품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곳을 찾아가서 체험을 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렸고, 그러면 바로 제품들을 또 안 사용해 볼 수가 없잖아요. 도와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예, 그러면 제가 몇몇 가지 제품들을 직접 사용도 해보고 체험해보는 또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맡기다 여기 홍보관에 오시면 지금 여기 그리고 가운데 그리고 저기 안에 보시면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정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임팩트 드라이버나 일반 드릴 그리고 타카 이런 류들을 여기서 제품 시연하기에 딱 적합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지금 충전 체인톱이 있는데 여기서 제품을 시연하고 나서 가운데 충전 체인톱도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안에 저기 들어가서는 이제 충전 원형톱, 뭐 충전 그라인더 이런 류들을 제가 시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맡기다가 원래 이제 18V 제품군이 메인이고 그리고 18V 제품군들은 워낙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12V도 나오고 12V가 지금 행사 기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 저희들이 본사에서 2월달에 네. 그 엔더 유저 대상으로 2월달에 데모카 이제 이벤트를 했는데 불가피하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추가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상태고요. 그때 한번 해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생각을 했었던 게 네. 물론 18V 제품군들도 워낙 괜찮은 부분들이 많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이 12V 제품군도 직접 한번 써보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12V 먼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12V 이제 임팩트 드라이버인데요. 이 임팩트 드라이버가 과연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한마드릴 그리고 뭐 이 타카도 지금 여기 보시면 충전 타카가 진짜 굉장히 작고 가벼운데 이게 지금 실타카죠, 63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연달아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제품이 사용될 때 사용되어지는 모습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지금 12V 제품군 중에서 TD111D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이 지금 12V 제품군 중에서는 가장 잘 나왔는 모델이고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한번 박아볼 건데 일단 모재가 여기 보시면 철에 박을 수도 있고 나무에도 박을 수 있는데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12V 제품군. 근데 요 12V 제품군인데 보시면 여기 밑에 이게 오토 시스템도 되고 그리고 이제 임팩트 기능도 되고 이제 여기 토크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오시면 이제 철판도 있어요. 철판에도 제가 피스를 바로 한번 박아볼게요. 직결 피스를. 철판 피스를 12V로 한번 박았을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볼게요. 자, 갑니다. 와. 거의 모재가 제가 테스트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각간에다가 이 철판 피스를 박았을 때 꼭 드는 느낌은 스탠리 18V 임팩트 드라이버. 완전 최고 하이 레벨보다는 한 중간 등급인 18V 정도의 느낌은 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아볼게요. 와, 아, 무게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00g, 400g 정도밖에 안 나가는 무게거든요, 지금. 이게. 와. 자,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이제 12V 제품군 중에서 가장 눈이 갔었던 게 이게 이제 실타카입니다, 실타카. 이제 타카를 쓰시는 분들이 보통 타카를 쓰실 때 이제 몰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타카를 바뀐 박아야 되는데 박고 나서 타카 핀의 굵기가 얇아서 표시가 안 나길 원하는 장소에 박을 때 실타카를 쓰는데 이게 보통 타 브랜드들은 18V 제품군으로 나와 있다 보니까 무게도 굉장히 무겁고 배터리 무게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제 무게가 많이 무거운데 마끼다 12V 같은 경우는 지금 와,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한 700-800g 정도밖에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이제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바로 한번 또 박아볼게요, 타카를. 자,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저처럼 이렇게 그냥 나무에다가 박을 일은 없으실 테고 이 천장의 몰딩 부분을 마감 처리를 할 때는 표시가 이렇게 안 나는 게 유리하다 보니까 실타카를 쓰거든요. 근데 12V가 이런 성능을 발휘하고 이렇게 가볍게 나왔다면 너무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박아볼게요. 자, 이쯤에 이거 박아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그냥 이렇게 나무에 박아서는 표시가 잘 안 나서 잘 안 놓아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관통되는 거 한번 잡아주세요. 갑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핀이 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통되는 모습이고 한 번 더 이어서 이 모재를 이 나무에 다시 결합할 때 보통 타카를 쓰는데 자, 한번 박아볼게요. 자,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진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 12V 임팩트 드라이버로 롱 비트 소켓이라는 이런 제품을 장착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체결되어 있는 게 13mm입니다. 육각너트 이 사이즈가 13mm를 풀고 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반응하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와. 자,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와. 자, 이렇게 지금 12V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지금 느껴지시죠? 와.
굉장한데 12V 제품군이 너무 괜찮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12V 제품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조금만 더 이어가면은 여기 보시면 진짜 타 브랜드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짜 많은 제품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충전 원형텀, 멀티커터, 그리고 뭐 충전 직소, 랜턴류들도 보통 타 브랜드들은 18V에 집중이 되다 보면은 18V에 관한 이 랜턴들만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이 마끼다 제품 같은 경우는 12V 제품군에도 이렇게 지금 많은 랜턴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충전 컷소, 그리고 뭐 전전기,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드릴, 임팩트 드라이버, 그리고 밑에 보시면 와... 자... 이게 지금 12V 충전 로타리 한 마디 드릴입니다. 와... 이것도 크기가 진짜... 제 선 하나로 거의 다 가려질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과연 또 이 옳은 성능을 발휘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12V 제품군을 먼저 한번 싹 보여드리고 바로 또 이거 알아볼 테니까 이 제품도 제가 바로 한번 시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이 12V 충전 로타리 한 마디 드릴인데 와, 이게 힘이나 옳게 발휘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델은 HR166D라는 모델이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왠지 이 칼부럭 전용 6.5mm 전용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단 6.5mm 길이로 이 시멘트를 한번 뚫어보고요. 힘이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이어서 13mm, 14mm 이제 앙카를 받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콘크리트 비트도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일단 제가 지금 6.5mm SDS 플러스 길이를 장착했고요. 자,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6.5mm SDS 플러스 길이로 뚫어봤는데 손쉽게 뚫리는 느낌이고요. 근데 바로 딱 들었는 생각이 이만큼 가벼우면 이 천장에 혹시나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자, 지금 용도는 6.5mm 용도일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더 굵은 SDS 플러스 길이를 장착을 해서 또 뚫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 앙카라고 하죠. 이제 8분의 3인치 3부 앙카를 작업을 하실 때 보통 이제 SDS 플러스 길이 13mm나 14mm를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3mm를 장착을 했고요. 물론 이 기계가 지금 13mm 전용 기계는 아니겠지만 이 13mm를 물렸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또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방금은 제가 이제 13mm SDS 플러스 길이를 꼽아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딱 느낌이 오는 게 지금 13mm를 한 번씩 뚫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작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 깊이까지 뚫는데 그렇게 큰 힘이 들지 않았으나 지금 배터리 용량이나 아니면 이 자체 기계의 스펙을 감안한다면 전문적으로 앙카를 뚫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6.5mm 칼부럭 작업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천장에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무게가 조금이라도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팔에 오는 무리가 정말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사용 용도를 조금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로 충전 로터리 한마를 12V로 썼잖아요. 그러면 과연 18V랑 사용을 해보면 와닿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18V랑 36V도 제가 지금 한번 바로 이어서 작업을 해볼까 하거든요. 이번에는 18V 제품이고요. 모델은 DHR243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날 거기 때문에 자, 뚫는 모습을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와. 와. 이게 제가 일부러 딱 좀 전에 12V로 뚫었는 깊이까지만 뚫었거든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 두 가지 제품에 동시에 뚫리고 있는 모습을 보신다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아, 이 볼트 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스펙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 전동공구 브랜드들의 어떻게 보면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압이 낮은 거, 전압이 높은 거, 그리고 최대 전압을 가진 뭐 이렇게 일반 보편적으로 쓰는
작은 타입 있고요. 그리고 18V, 그리고 이제 맨 위에 하이레벨. 이 충전 로터리 한 마드릴의 제품군이 마끼다 같은 경우는 이제 36V입니다. 지금 18V 배터리를 두 개를 꽂아서 36V의 전압을 얻어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36V로 또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좀 무겁습니다, 이번에는. 36V 제품에 똑같이 맨 13mm SDS 길이를 장착을 했고요. 또 똑같이 작업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야, 체감상 또 똑같이 제가 좀 전에 박았던 깊이만큼만 딱 박았거든요. 18V보다 한 1.5배 정도는 더 파워가 강력하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보시면 이제 12V, 18V, 36V 제품군이 똑같은 지금 SDS 플러스 길이를 꽂고 모재를 뚫을 때 반응하는 속도라든가 뚫히는 모습을 확인해 차이 나시는 게 보이실 거거든요. 자, 이제 디월트 같은 경우는 그때 갔었을 때 저희가 54V 플렉스 볼트로 보시면 이만한 제품을 뚫어봤었고, 미러키 제품도 이제 막스 타입이 있어서 제가 뚫어봤었는데, 마끼다 제품도 지금 최고 등급이니까 또 이 정도 굵기의 모재에다가 이 정도 굵기의 SDS 플러스를 뚫었을 때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자기가 지금 작업하고자 하는 콘크리트 비트 날이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콘크리트 비트를 거기서 사이즈를 맞는 걸 고르시고, 지금 저처럼 로타리 한 마드릴 충전률을 꼽아서 직접 이렇게 시멘트에 다 뚫어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 부분도 꼭 참고하셨다가 어느 정도 반응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로타리 한 마드릴에 피날레를 장식할 이 지금 24mm입니다. 24mm의 500짜리인데 자, 한번 뚫어 자, 갑니다. 와, 자, 이제 24mm 이상이 되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기 한마드릴로도 작업하기 힘든 사이즈에 와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충전으로 뚫히고 있다는 모습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놀랐거든요. 모든 브랜드를 다 통틀어서.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마끼다가 아무래도 목공적으로 강한 브랜드다 보니까 이 나무를 뚫고 자르고 할 수 있는 제품들도 정말로 많은데, 근데 제가 다 보여드리지를 못하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목공 비트도 사이즈별로 다 전시가 되어 있고, 혹시나 자기가 쓰는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 이렇게 나무에다가 한번 뚫어 봤을 때 제품의 느낌이 어떤지 느끼고 싶으신 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한번 뚫어 봐 드릴게요. 자, 갑니다. 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DDF481이라는 모델인데, 이렇게 목재용 나무 드릴로 뚫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보여드렸는 이유는 이렇게 지금 목공용 드릴날도, 저기 보시면 목공용 드릴날도 이렇게 사이즈별로 다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제품을 사용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써보고 싶은 목재날을 다 사이즈별로 걸어놓고 한 번씩 다 써볼 수가 있거든요. 요 부분을 또 참고하셔서 방문하셨을 때 이만큼 다 구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오시면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 한번 뚫어보고 싶은 사이즈가 있다면 여기 계시는 분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뚫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전시관을 들어왔을 때 맨 안쪽에 지금 공간에서 이렇게 드릴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카 콘크리트 한마 드릴을 지금 시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자, 앞으로 조금만 나가시면 자, 이제 이렇게 가운데는 이렇게 지금 충전 체인톱 그리고 전지가위 충전 예초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자,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서부터 보시면 여기 지금 4.5인치입니다. 4.5인치 이 체인의 길이가, 바의 길이가 4.5인치고요. 그리고 옆으로 오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0인치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14인치, 요 마지막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16인치. 요렇게 지금 제품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요렇게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요. 요 충전 체인톱 같은 경우는 모델에서도 좀 알려주는 게, 요 보시면 제가 아까 지금 요 14인치라고 했잖아요. DA30이 302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14인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52, 그러니까
252면 거의 10인치잖아요. 그래서 10인치. 자, 요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각 제품들을 한 번씩 잘라볼게요. 일단 요게 너무 귀여운데 안 그래도 이번에 스틸에서도 충전 체인톱이 미니가 엄청 이쁘게 잘 나왔던데 마끼다에서도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모델이 DUC122라는 모델이고요. 4.5인치고 야, 굉장히 소형인데 한번 잘라볼게요. 이거 어떻게 반응할지 굉장히 궁금하다. 이게 지금 바가 조금 약간 짧아서 이렇게 굵은 나무를 자른 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랐을 때 나무가 잘리는 모습이 또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라볼게요. 와. 야. 이게 저희가 이제 지난번 편에서 컷쏘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컷쏘도 왕복 운동을 해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것과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지금 체인이 달려서 회전하는 것만큼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하거든요. 나무를 자를 때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8V 배터리 하나가 장착되는 타입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타입들, 그러니까 뭐 10인치, 14인치, 16인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배터리가 두 개가 장착되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가장 큰 녀석으로 16인치로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16인치를 제가 갖고 와봤고요. 마끼다의 이제 배터리가 두 개 꽂히는 제품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배터리 두 개의 잔여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배터리 하나가 없으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끼다 제품 같은 경우는 36V, 그러니까 18V 배터리가 두 개 장착되어지는 제품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양쪽 다 배터리가 충분히 있어야지만 작동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6인치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앞에 지금 보여드렸었던 미니 사이즈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충전 체인톱이 제가 항상 발전하고 있고 성능이 엔진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진짜 각 지역에 다 있어서 오시는 분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다 직접 상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제 영역 밖이라서 이렇게 각 브랜드마다 이렇게 제품들을 시연해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는 게 진짜로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마끼다 여기 전시관도 오시면 이렇게 충전 체인톱도 사이즈별로 종류별로 다 있으니까 오셔서 전부 다 한번 시연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너무 이과장 얼굴만 보니까 지루하시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소개를 쉽게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이 제품은 뭐 특별한가요? 왜 여기 센터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 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3월 달에 새롭게 출시된 신제품이라서 한번 제가 직접 소개를 쉽게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AWS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제품이라서 어떻게 블루투스를 연동시키는지 연결 방법을 제가 한번 소개를 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이야, 여기 지금 벌써 전시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직접 오셔서 보시고 또 손맛도 느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작동 원리는 블루투스 연결을 하시려면 먼저 AWS 유닛 칩이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칩을 유닛 칩을 네. 네, 장착을 해주시면 네. 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네.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18V 배터리가 두 개 꽂히는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활성화 버튼, 파란색 불빛이 방금 들어왔었거든요. 예, 깜빡깜빡거리고 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무선 집진기로 넘어가셔서, 여기다 보시면 사전에 배터리는 두 개. 그리고 앞쪽으로 오시면 오토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거 3초간. 네. 이제 녹색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연결됐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도 다시 녹색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 번 더 3초간 눌러주시면 자, 녹색불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무선 집진기와 무선 슬라이딩이 서로 블루투스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제품이 블루투스 연결이 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동을 시켜보시면 이 소리가 들리시죠? 그리고 저절로 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동 슬라이딩 작동될 때만 이제 집진기가 작동이 되는 원리인 거죠. 그리고 저게 꺼지면 저절로 알아서 또 꺼져 줘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바톤 터치를 했고요. 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이제 막기다에서도 AWS라는 시스템이 새로 도입이 됐어요. 기존에 나왔던 제품들은 지금 이 아까 전에 여기 계시는 센터장님께서 보여줬던 이 칩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제품들, 그러니까 이 각도 슬라이딩 각도 절단기부터 뭐 플런지소, 지금 앞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AWS의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이 기능이 언제 필요하냐면은 각도 절단기도 마찬가지고 뭐 플런지소, 그라인더 이렇게 작업을 함에 있어서 먼지가 많이 날 경우 보통 집진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 집진기를 쓸 때마다 내가 ON을 눌러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눌러주는 것보다 내가 만약에 작동을 할 때 이렇게 충전 청소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작업이 끝나서 제가 스위치를 놓으면 저절로 꺼져주면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지금 보시면 이 모든 게 지금 다 무선입니다. 무선. 그러니까 선이 없는 현장에서 작업할 때도 이 정도 시스템을 갖춰놓는다라는 말은 정말로 웬만한 공방만큼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는 이야기고, 물론 지금은 배터리를 꽂아서 작업을 하면은 자를 수 있는 컷수라든가 사용 시간이 아직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이렇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은 유선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짐작도 해보고요. 제가 그러면 바로 한번 잘라볼게요. 이 성능이 굉장히 궁금한데 자, 금방 보셨다시피 일반 각도 절단기로 나무를 자르게 되면은 청소기를 연결 안 했다는 가정하에 먼지가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의 10배, 20배 정도가 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집진기를 연결해 놓으니까 먼지가 크게 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나무 가루라든가 분진이 크게 생기지 않는 모습이었고, 지금 여기 오시면 이렇게 저처럼 각도 절단기도 한번 사용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WS라는 시스템적인 부분도 체험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야, 또 다른 요렇게 또 체험 공간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원형톱 아니면 메탈소 아니면 컷소, 그라인더, 그러니까 불꽃 같은 것들이 튀어서 밖에서 작업할 때는 좀 불리한 점을 공간을 마련해서 불꽃 튀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파편이 튀는 것들을 막아주는 공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모재가 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나무를 자르는 원형톱, 철을 자를 수 있는 메탈소, 그리고 컷소도 여기서 시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라인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또 할 수 있는 시연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와, 지금 이번에 새로 나왔는 메탈소거든요. 이게 DCS553이라는 모델인데 이 제품이 두꺼운 철판을 와 자를 수 있다고 하는데, 잘려질 때 속도라든가 어느 정도의 파편이 튀고 어떻게 잘려져 나가는지에 초점을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우와, 지금 보이시나요? 우와, 지금 충전 이 메탈소의 시장에 이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지는 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한 2T 미만으로 무조건 잘라라, 철의 두께가 2T 미만만 자를 수 있다라는 메탈소가 대부분이었는데, 막기다도 지금 야, 이 정도 굵기에 철을 그냥 순식간에 자르고 나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막기다 같은 경우도 여기에 칩 가루가 모여지는 공간이 아예 여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칩이 쌓이면 이 부분을 열어서 휴지통에 비워주시면 또 간편하게 칩도 버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원형톱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직접 오셔서 과연 충전 원형톱이 나무를 잘랐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 라고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자기가 항상 자르고 있는 나무가 있다면 그 모재를 직접 들고 오셔서 제품으로 잘라보시면 정말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모재를 나무로 해서 요건 지금 모델이 DSS611, 이것도 진짜 굉장히 베스트셀러인 모델인데 제가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작동을 시키시고 RPM이 충분히 올라가면 들어갑니다. 자, 요렇게. 그리고 이제 날도 보시면 기존에 처음에 구매하시면 이렇게 날이 간격이 넓죠. 그러니까 날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날이 달려 있는데, 요 날수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날수가 많아서 촘촘하면은 나무를 잘랐을 때 잘리는 속도는 좀 느리지만 잘리는 단면은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날수가 적은 경우에는 잘리기는 월등하게 속도가 빠르게 잘 잘리나 자르고 나섰을 때 나무에 이렇게 단면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게 나온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라인더도 여기 오시면 직접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물론 절단석으로 자르는 것도 가능하고 연마석으로 여기 모재를 갈아내는 역할도 가능은 한데, 일단은 지금 제가 18V 충전 그라인더 두 개를 들고 왔고, 모델은 DGA405랑 406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405 같은 경우는 스위치가 밑에 패들 스위치라고 하죠. 패들 스위치 이 배 부분에 손잡이를 제가 딱 잡았을 때 아래쪽 부분에 스위치가 있고요, 406 같은 경우는 유선 그라인더나 마찬가지로 위쪽에 있어서 이렇게 전원 스위치가 어떻게 달려있느냐의 차이고, 406 같은 경우는 한번 작동을 시켜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그러니까 잠깐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작동을 시켜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406이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이제 잠깐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스위치를 이렇게 잠깐씩 쓰는 거에는 또 이 패들 스위치가 유리한데, 혹시나 작업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손을 놓고 놔버리면 저절로 기계가 멈춥니다. 이제 일반 스위치 같은 경우는 혹시나 작동을 시키다가 놓았을 때 계속 돌고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차이가 또 있거든요. 요 제품들도 오시면 다 시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라인더 작업 같은 경우는 불꽃이 많이 튀기 때문에 착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작업을 해볼 테니까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이 연마석을 꼽아서 철에다가 갈아내는 작업을 했을 때 제가 지금 제 체중을 어느 정도 싫더라도 이겨내는 모습이거든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파워가 유선만큼 올라와 있다라는 점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패들 스위치도 똑같이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힘이나 스펙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만 내가 작업을 할 때 계속 이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고정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손을 떼는 순간에 전원의 스위치가 멈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작업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잡다가 좀 손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고 싶은데 계속 이 부분만 잡고 있어야 하니까 이런 차이점이 난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이쪽에는 또 이제 이런 공구집들, 툴백 종류가 이렇게 또 걸려있네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마키다 툴백도 엄청 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네. 여기 오시면 이제 마키다 툴백도 전부 다 착용해보고, 벨트 같은 거, 엑스반도 같은 거는 또 직접 착용해보고 안 해보고의 차이가 또 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만 보고 주문하기에는 또 약간 그러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이런 직접적인 크기라든가 뭐 못이 들어가는 손이 깊이 이런 것들도 중요하니까 직접 와보셔서 체험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아까 전에 직소날 그리고 비트날도 이렇게 걸려있고. 야, 이건 뭐죠? 잠깐만요. 이거 아직 찍으시면 안 되는데. 왜요? 이거는. 예. 잠시만 나와봐요. 잠시만요. 우와! 대박! 우와! 이게 지금, 이 출시 예정인 제품이죠? 네, 아직 저 수입은 안 된 상태고요. 네. 앞으로 출시 예정인 40V 제품 라인업입니다. 와, 이거 안 그래도 제가, 진짜 관심이 많아가지고, 공구에. 네. 이게 안 그래도 출시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와, 대박입니다, 이거. 우와. 와, 크기도 별로 안 커졌네요. 네. 배터리도 사진으로 봤을 때 엄청 큰 줄 알았는데, 와, 이거 18V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무게는 이게 더 가벼운 것 같은데, 근데 네, 또 웃긴 맞습니다. 게. 와, 원형톱하고 로타리 한마디라고 커스하고 다 나오네요. 야, 그리고 이거 아까 전에 센터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AWS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 이거를 막 찍고 싶은 욕구가 막 끌어오르는데 잠시 잠깐 좀 약간 참았다가 네. 이 제품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면 제가 가장 먼저 또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뚫어보면서 어느 정도로 발전이 됐고 기존에 나왔던 18V 가장 높은 등급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영상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이렇게 힘드신가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네. 이 오후까지 이렇게 또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이 마키다 홍보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마키다 홍보관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오늘 센터장님 덕분에 네. 잘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오늘 촬영을 해봤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평소에 공고 브라더스 채널을 제가 네. 잘 시청하고 있는데 확실한가요? 네, 구독자로 되어 있고요. 네. 네, 좋아요도 자주 누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막상 영상을 볼 때는 잘 몰랐는데
몰랐는데 네. 오늘 이렇게 촬영하시는 거에 네. 제가 동참을 해보니까 네.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꼈고요. 체력적으로도 눈에 힘주세요. 네, 체력적으로도 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네. 저희 대구 쇼룸을 위해서 영상 찍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미약하지만 네.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조금이라도 시청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저도 좀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맡기다 대구 FC 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보여봐 드렸는데 혹시나 맡기다 제품이 궁금해 하셨던 분들 그리고 맡기다 제품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바람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혹시나 전동공구에 관심이 있는데 혹시나 이렇게 제품들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죠? 네, 여기는 대구 중구 네? 시장북로 40-1번지입니다. 와, 정확하게 숙지라고 계시네요. 당연하죠. 저희 집과 같은 공간이니까요. 아, 네. 집이라고요? 네. 예, 하여튼 요 주소를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혹시나 근처에 계시는 분들 한 번씩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전국에 여기 말고도 다른 곳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소도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남겨 드릴 테니까 지금 자기가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어딘지 확인하시고 혹시나 궁금해 하시거나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씩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맡기다 화이팅 하면서 오늘 마칠까요? 잠깐만요. 예. 오늘 이렇게 특별하게 네. 공구 브라더스에서 네. 촬영돼 주셨고 네. 대구 서비스 센터 및 쇼룸을 홍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이 영상을 보고 네. 이제 오시는 방문객들에게 네. 본사에서 작지만 네. 판촉물을 네. 증정하고자 합니다. 와.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고 있는 이런 바람막이. 이거 바람막이요? 네네. 진짜요? 예,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렇죠. 예, 바람막이죠. 예. 레알 희귀템. 예. 예. 요 맡기다 바람막이 10벌. 예. 그리고 또 있나요? 저희들이 아까 작업할 때 썼던 장갑 있죠? 예, 니트로폼 장갑. 예. 네, 그거 이제 100장. 100분요? 예, 그러면 이제 100분에게 이제 선착순으로 방문을 하신 분들에게 네. 이제 이곳에서 네. 예,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와, 들으셨죠? 지금 네.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맡기다 여기 서비스센터를 방문을 하시면 선착순으로 110분께나 와. 하지만 네. 하나의 미션이 있죠? 예, 미션. 예. 네, 오셔서 네. AWS라고 예. 외치는 분들에게 외치다기보다 예. 말씀해 주신 분들에게 암호인가요? 네네. 담배. 네네. AWS. 예. 이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찾아오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네. 증정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오셔서 AWS 네. AWS를 외치시면 증정품을 나눠드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이 바람막이는 이제 랜덤으로 사이즈가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많이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맡기다 화이팅 하면서 한번 마칠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맡기다 화이팅!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많이 힘드시고 하시겠지만 여기 지금 맡기다 센터에 오니까요 여기 뭐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사소하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가족분들께 이렇게 소중한 공구 브라더스 가족님들에게라고 적고 이렇게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없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일상을 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 나무에 달 거니까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힘내시고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